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한동훈 장관 관련되어 있는 오퍼스넷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뭔가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움직임들이 조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탄핵이란다. 그 총선으로 가는 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가 있다? 불확실성. 우리가 오퍼스넷을 매매하고 총선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들의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불확실성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한동훈 앞서서 뭐 탄핵할 사람이 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전세지옥 뭐 한동훈 관련해서 정책 기본으로 삼겠다.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국회에선 내가 말하면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명확하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15,000원 라인 정도가 뭐예요? 평당 근처예요. 얘가 대선에 나간다. 이 한동훈 씨가 총선이죠. 총선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건데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한동훈 씨 총선 출마 딱 그래서 갭이 딱 뜬다. 여기는 뭐예요? 어떤 자리에 있던 도망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뷰라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이 틀릴 수는 있죠.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을 놓고 보면은 총선은 대선에 비할 바가 못되고 대선에서 누군가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라도 더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총선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한동훈 씨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움직였던 이유는 뭐예요? 할 듯 말 듯 하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주가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할 때, 뭐 하면은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전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11월,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많은 정치인들도 이 정도 기간이면은 한동훈 씨가 어느 정도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좀 윤곽이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를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8,000원, 19,000원 요 언저리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절반 정도는 또는 절반 이상의 비중을 정리 한번 하자.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 VIP가 매매했던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할 건데 당연히 뭐예요? 네, 당연히 수익은 나오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챙겨서 가지고 가시고 지금 같은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게 정답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게 정답인가요? 정답은 아직 모르죠. 네, 뭔가 결론이 나야지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럴 때마다 내가 겁을 먹고 도망가야 되느냐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되느냐 냉정하게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지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같이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내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이 밀려서 정리를 못했다. 근데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어느 라인에서 정리를 해야지 내가 이런 시장 반등에서 잘 정리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해보면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랑 함께 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조금 더 좀 최고의 결과물에 조금 근접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